배달비 까자면 28,900. 그래도 이 브이로그를 위해서 평상시 같았으면은 당연히 안 먹겠지만. 근데 샐러드를 이렇게 몇 끼니 시켜 먹으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부르주아야, 부르주아. 풀떼기를 2만 원 넘게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나 갑자기 드는 걱정이 이 브이로그가 과연 재밌을까?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먹는 것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보여드릴까? 이것이 오늘의 점심입니다. 샐러드. 다시. 이것이 오늘의 점심입니다. 한남동 샐러드 셀러에서 시킨 이게 뭐였지? 베이컨 칠리카도 샌드위치랑 그 다음에 이 음료는 허니 애플 사이거. 사실 샐러드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샐러드 한 끼만 먹었더니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이렇게 루꼴라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베이컨도 들어가 있고 아보카도 뭐 치즈 칠리 소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피부과를 갔다 와가지고 여드름을 막 주짱해가지고 한남동 샐러드 부시기 브이로그를 준비하면서 직접 그 가게에도 가보고 하려고 했는데 또 시국이 시국인지 이렇게 배달로 이런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기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으쌰! 잘 나오지? 너무 깔끔하죠? 아주 그냥 뭐 기다리는 거 30분인데 먹는 거 5분이요. 오늘은 탄수화물 좀 먹었으니까 제가 요즘 먹는 게 있는데 이거예요. 이게 맥스컷이라고 탄수화물 먹었을 때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약인데 광고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노기정이라는 영양제인데 피부 건강,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고 그러셔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때 알게 된 약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손수 만드신 제품이에요. 이렇게 식후에는 이두 가지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떡볶이랑 지금 김밥을 차려놓고 먹으려고.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해준의 403. 해준의 403. 해준의 403. 제가 오늘 원래 샐러드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 또 특별 게스트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저는 이런 김밥상을 너무 오랜만에 봐요. 진짜 우리 옛날에 정말 어릴 때 잔치할 때나. 이렇게 또 저녁을 먹고 또 이렇게 디저트를 저희가. 샐러드를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어쨌든 그냥 하루 중에 한 끼를 샐러드를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뭐 데코라도 해놓읍시다. 샐러드가 이렇게 있어요. 알상품. 너는 춤을 많이 추니까 살이 찔 겨를이 없겠다. 근데 진짜 많이 그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춤 그렇게 열심히 안 추는 거. 너무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했어요. 무라카미 아시시가 지은 나는 반년만 일한다. 가져가, 가져가서 읽어봐. 필요한 만큼. 아, 또 가져가요. 필요한 만큼 일하고 원하는 만큼 쉬는 삶 준비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일단 조건상이 안 돼요. 10년간 반년만 일하면 고소득 프리랜서. 저는 고소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 모두에게 허용이 안 되는데. 아, 이건 약간 회사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반년만 프리랜서 그러니까 일할 수 있나. 고소득이라는 말이 일단 나한테는 조건이 안 되는. 내가 실행할 수 없는 일이야. 이분 일단 지은이가 학벌이 좋으시네. 미국계 경영 컨설팅 기업 엑센츄어에 입사해서 6년간 근무. 이런 분들 당연히 반년만 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되게 나의 방금 마음을 꽂힌 말 있어요. 허황된 명예욕을 버려라. 맞아요. 오, 되게 맞는 말이야. 되게 회사에서 잘 돼도 어쨌든 그 회사가 없어지면 명예도 없어진대요. 나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재정의한다. 인간관계 어떠신 편이세요? 저는 되게 좁고 깊은 편이에요. 처음에 너도 나한테 막 먼저 다가왔었잖아. 네. 우리 만날까요? 또 우리 언제 밥 언제 먹을까? 내 징크스일지도 몰라도 나는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가. 친구들하고는 잘안 되는 거야. 근데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친구들하고는 잘 맞았던 거야. 그게 좀 뭐가 있나 봐. 그게 뭐 어린 시절 트라우마인지 뭔지는 몰라도. 자기하고 에너지가 비슷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좀 자만추라고 하죠. 약간 그렇죠, 약간.
굿모닝. 아우 또 어제 또 많이 먹고 잤더니 또 얼굴이 팅팅부하네. 오늘은 또 점심 약속이 있어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랑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남동 샐러드 뿌시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남동은 아니지만 해방촌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비건 전문 레스토랑인 베지투스에 오늘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대가 크고 일단은 살짝 조금 피부톤만 보정하고 생기만 좀 얼굴에 불어넣고 갈 예정입니다. 뭐 요즘에는 되게 그런 노베이스 메이크업? 그런 것도 되게 많이들 하시던데 저는 약간 좀 커버를 해야 되더라고요. 대신에 파운데이션은 엄청 얇게 저는 붉은기랑 피부결이 어느 정도는 좀 정돈되어 보이는 그 정도로만 조금 하고 그래서 또 피부가 또 너무 번들거리면 안 되니까 이 폰즈의 비비 파우더를 살짝만 좀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멜릭서의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입술과 볼에다가 살짝 이제 생기를 주는 정도로만 얼굴에 붉은기가 좀 있어야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스크에 파운데이션이 묻어나면 안 되니까 그냥 픽서를 간단히 날씨도 덥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면 좋을 텐데 이것이 바로 비건 버거인가요? 이틀하고 때려쳤잖아요 브이로그 브이로그 이틀하고 때려쳤어 이게 힘들어 까먹었다 이거 꼼꼼히 찍어야 되니까 이게 미니 라따 찌고 이게 팔라펠 그리고 여기 나 그래 약간 목이 달라지는 게 아 진짜? 어떻게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운동을 하니까 오늘은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에 면접을 보는 날인데 화상 면접을 하게 됐어요. 조명 세팅까지 해놓고 이제 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화상으로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오늘 면접이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 크고요. 그래도 자신감 있게 해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배고파.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면접을 마치고 또 샐러드를 시켰습니다. 오늘 시킨 곳은 와러 샐러드라는 곳인데 생생 연어 샐러드를 시켰습니다. 제가 야채 반, 그레인 반 이렇게 시켜가지고 곡물도 좀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고 연어랑 아보카도가 아주 예쁘게 그리고 여기 와러 샐러드의 특징은 이렇게 찹 샐러드라고 하죠.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샐러드를 퍼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편리해요. 뾰루지 가리려고 파운데이션 두껍게 올렸더니 벌써부터 막 피부가 답답해. 빨리 먹고 씻어야지. 연어가 많이 오는데 석류콤부차예요. 로제 와인 같네. 로제 와인 마시고 싶다. 이거는 여기서 같이 주시는 피타 브레드예요. 여기다가 샐러드를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먹어도 되거든요. 저 오늘 면접을 봤는데 근데 요즘에는 진짜 회사 트렌드가 사람 면접을 보기 전에 AI가 먼저 면접을 보더라고요.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한대요. 그리고 얼굴에 68개인가 점을 찍는데요. 얘가 당황을 하나 안 하나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하다하다가 AI가 나를 평가하는 시대가 왔네요. 뭐라도 먹을 거 맛있다. 근데 샐러드를 이렇게 맥주니 시켜 먹으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배달비까지 다 하니까 23,000원 정도 나오던데요. 부르주아야 부르주아. 풀떼기를 2만원 넘게 사먹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나 갑자기 드는 걱정이 이 브이로그가 과연 재밌을까?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먹는 것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옛날에는 밥을 먹을 때 제가 항상 넷플릭스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의식적으로 여기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으니까 왠지 약간 좀 서글픈 느낌이 들더라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는 진짜 연어가 신선하다. 연어가 달아. 맛있어. 뭐 많이 있진 않지만 달아. 오늘은 네오미크 촬영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지금 가발 손질도 해야 되고 메이크업도 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또 샐러드를 시킬 건데 오늘은 또 한남동에서 유명한 라페르메에서 시켜볼게요. 지금 준비 중이야. 헐, 2시 반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딴 데서 시키면 되죠 뭐. 근데 또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양질의 그런 샐러드 가게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라카두두 레시벨 핫치킨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래 맞아, 루트도 꽤 맛있었어. 전 저번에 여기서 연어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배달비까지 하면 28,900. 와, 그래도 이 브이로그를 위해서 평상시 같았으면 당연히 안 먹겠지만 샐러드를 소개하는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재미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조금 쉬어가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콘텐츠를 또 준비를 해봤고, 이게 사실은 원래 세레나 브이로그 스타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시긴 하셨는데 또 네오밀크 와서 또 이런 브이로그를 하려니까 또 어색하기도 하고, 왜 브이로그는 또 되게 사생활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약간 이거를 다 보고 있는 밤비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너무나 궁금하고, 또 밤비의 편지일리학을 믿기 때문에. 아, 이제 오늘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해둔 가발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좀 풀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세팅을 좀 해놓을 거예요. 이 가발 되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드랙방에 처박혀있던 가발인데 요즘 또 네오밀크를 하면서 드랙을 자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되게 저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의상 스타일도 그렇고 되게 좀 약간 빈티지한 스타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로맨틱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말 안 들을까?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예쁘다. 드랙이 진짜 종합 예술이에요. 너무 공이 많이 들어가. 공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돈을 벌어. 이제 됐다. 여기가 연어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어요. 그릴로 구운 뭔가를 먹고 싶었어. 케일 주스도. 그냥 건강한 맛이에요. 화장을 해봅시다. 드랙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은 뾰루지가 꼭 하나씩 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뾰루지가 안 났으면 좋겠다. 저번 콘텐츠 중에 밤비가 세레나 얼굴 해주는 메이크업을 찍었잖아요. 근데 밤비 메이크업을 해준 걸 보고 저 너무 놀랐던 게 그 컨투어링에 따라서 얼굴형이 또 완전히 바뀌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또 배워서 이렇게 또 컨투어링 열심히 요즘에 또 하고 있어요. 사실 그전에는 좀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파우더. 야, 왜 힘이 없지? 자, 파우더. 오늘의 아이 메이크업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강렬한 컷크리즈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완전 칼에 베인 듯한 컷크리즈.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하얀색으로 딱 경계를 지어줄 거예요. 조금 메이크업도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긴 한데 귀찮게 지금. 어디 갔어? 항상 이러지. 항상 까먹지. 브러쉬. 청소하기 싫으니까 썼던 것도 써야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헤어 뭐 쓰세요? 오늘 느낌 좋네요. 오늘 메이크업 느낌 좋아요. 어때? 주저리 주저리. 오늘을 위해서 또 제가 특별히 만들어놓은 속눈썹입니다.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아, 이제 내 눈 같다. 아.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완성이 됐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이게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간다니까? 뭐 좀 더하고 더하고 하더군요. 된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게 잘 그려졌다. 이렇게 매트한 립 되게 오랜만에 해본다.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제 저는 정리를 하고 촬영장에 가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네. 하나, 둘, 셋. 하이 유니콘!